시작하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집어넣지 마시고 목소리는 크게. 목소리는 크게. 무슨 띠? 저 용띠요. 20살 용띠? 네. 인간의 구조수가 많이 타네. 어? 네. 생일은? 5월 12일이요. 5월 12일. 인간의 구조수가 많이 타는 성이 뭐예요? 이요. 이씨시고 네. 혼자만 보면 되지? 네. 올해는 본인이 구사수가 자꾸 타요. 구사수가 타기 때문에 자꾸 친구들하고 우리 놀러를 잘 안 어울렸으면 좋겠어. 어울려도 좀 자제를 해야 돼. 그리고 술을 자제를 하셔야 돼. 네. 어? 본인 술 좋아해? 잘은 안 먹어요. 어. 왜? 내가 술 먹으면 실수하니까 본인이 자제를 하는 거지. 네. 원칙은 술을 좋아하는데,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망신수가 있고 구설수가 있어. 네. 그렇기 때문에 술을 자제를 해야 되는 거고, 올해는 됐었으면 친구들하고 두 번 어울릴 거 한 번만 어울리셔야 돼. 네. 왜? 원래 저기 봐, 뱀띠, 닭띠, 소띠가 삼재예요. 근데 용띠가 같이 겹들여서 안 좋아요. 용띠가 뱀띠와 같은 과예요. 그래서 좀 구설수 타. 그리고 내 몸이 아파. 네. 구설수가 타고 본인이 몸이 아파. 네. 어? 그래서 좀 안 좋다 그거야. 그래도 올해보다 내년이 낫네. 내년이요? 어. 내년엔 그래도 마음 뜻대로 되긴 되네. 어. 근데 올해는 근데 남자 조심을 해야 돼. 올해요? 응. 올해건 내년이고 남자 조심해야 돼. 네. 본인은 뭐랄까 너무 정이 그리워. 네. 외롭단 말이야. 네. 외로워서 정이 그리워서 남자가 잘해주면 거기 푹 빠져 본인이. 맞아요. 응. 남자 조심해. 네. 근데 남자를 조심하는 게 왜 나오냐. 또 삼신도 보인다. 네. 삼신이 뭔지 알지? 모르겠어. 얘기. 아. 애기 조심하라는 뜻이야. 조만간이요? 응. 어. 남자친구 있잖아. 네. 몇 살? 23살이요. 23살 남자친구가? 네. 소띠? 네. 어휴, 똑같이 저간에 안 좋네. 어? 네. 조심해야 돼, 남자친구. 네. 알았지? 뭔 뜻인지 알지? 그거는. 조심하라는 거는 이게 남자친구가 참 뭔 일을 이뻐하기는 해. 네. 이뻐하기는 하는데 좀 그것도 좀 있다. 어? 뭔 일을 좀 많이 저거 탐하는 거를. 네. 그 애기 조심해. 네. 딱 보인다. 그건 백발백중이거든. 응? 네, 안 좋게 애기를 갖게 되는 건가요? 응. 아. 둘이 연애하다가 애기를 갖는 거지. 20대 초반쯤이요? 응. 올 아니면 내년에 생긴다니까? 내년에.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뜻이지. 네. 그리고 자꾸 구설수, 내년까지 진짜 구설수가 자꾸 심할려. 그럼 조심하시는 게 좋아. 근데 네. 이 남자친구하고 참, 어쨌든 잘해줄 때는 잘해줘. 근데 한번 틀어지면 고집이 나면 고집이 장난 아니다. 맞아요. 이 남자친구가. 네. 그래갖고 어쨌든 막 짜증날 때가 있어 본인이. 네. 좀 남자친구가 좀 어쨌든 막 기비해. 집요하다는 뜻이야. 그리고 요만한 꼴도 못 봐. 누구 애치 전화 온 꼴도 못 보고 좀 꼴을 못 봐. 그 어쨌든 스트레스 받아 본인이. 어쨌든 안 만나고 싶은데 집요하다는 뜻이야. 아. 성이 뭐야? 남자친구야? 오씨요. 오씨? 네. 그래, 맞아. 오씨 집안에는 저한 게 있어. 아, 본인이 7월달, 네. 10월달, 7월달, 10월달은 차 조심 좀 하세요. 차요? 예. 어. 차 때문에 지금 본인이 다칠 수가 있어요. 내년이요? 네. 어. 올해는 어차피 다 지나갔어. 네. 올해는 지금 뭐 11월 달, 뭐 다음 달이면 12월 달이면 내년이야? 네. 다 지나갔으니까 내년에 지금 본인이 7월 달, 10월 달 좀 안 좋아.
우리 길도 떠나지도 말고 놀러 가지도 마라. 그냥 갇혀 온 데만 가시오. 먼 데는 가지 마세요. 네. 좀 안 좋으니까. 네. 네가 언니 시집 잘 가겠네. 시집이요? 애기만 조심하면 되는 건가요? 시집은 잘 가겠다. 근데 이 남자친구랑은 결혼을 못하는 건가요? 이 남자친구랑 결혼하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인연 아닌데? 인연 아니야. 지금은 좋은지 몰라도 헤어지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그 인연은 언제쯤 다시 다른 사람이 올까요? 본인 시집 늦게 가야 돼. 아 그래요? 본인 용띠잖아. 네. 시집 늦게 가야 돼. 본인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그러고 가야 돼 시집을. 서른 살쯤에 가야 돼. 본인 욕심 많아. 본인 욕심 많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저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야 돼. 안 하고 가면 본인 후회하고 이혼 저간다. 한번 실패하고선 다시 결혼한다. 그러니까 그걸 다 하고 그래서 늦게 가. 결국 엄마 아버지가 본인의 집 기대하는 게 많은데. 엄마한테요? 지금 엄마가 본인의 집 기대하는 게 많아. 내 딸내미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최고라고 생각해. 맞아요. 응, 우리 딸 하는데? 우리 딸, 우리 강아지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시집 일찍 가면 엄마한테 실망 줄라? 아니죠. 그치? 네. 엄마는 남자친구 있는 거 알아? 아니요, 모르지. 모르는데? 응. 모르지? 네. 우리 딸내미는 청순한 줄 알아. 남자친구도 없고 순진한 줄 알아, 엄마는. 근데 순진한 건 아닌데. 그치? 네. 근데 엄마는 되게 순진한 줄 알아. 큰일 났다. 엄마가 되게 고지식하고 좀 적하신 분이야. 네. 응?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중에 들통나면 좋아요. 근데 시집 늦게 가. 결혼 일찍 한다 생각하지 마. 네. 본인은 지금 과가? 사회복지과예요. 뭐? 사회복지과? 네. 사회복지과면, 이는 저기다 봉사활동 하는 건데? 네. 쪽으로 쭉 나가려고? 상담사가 하고 싶어서요. 상담? 네. 본인이 25 되면 변동이 있어. 그쪽으로 나갔다 다른 쪽으로 나가 본인이. 다른 쪽이라면 혹시? 본인 그거 갖고 숨 안 찰 텐데 엄마는. 본인 용띠잖아. 네. 용띠이기 때문에 선생 아니면 대기업 들어가야 돼.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도 약간 그런 선생님 쪽을 원하세요. 선생님 쪽으로 많이 좀 따그러져 쫙 찍어서 선생님 아니면 대기업 들어가야 되는데 엄마는 선생님, 엄마 아버지를 선생님 쪽으로 밀어붙이는 경우야. 네. 근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쪽으로 나가야지 뭘. 본인은 그런 적이도 있어. 머리가 나쁜 패는 아니야 사실은. 네. 근데 언니가 안 해 지금. 맞아요. 그냥 안 하고 그냥 놀았으면 좋겠고 남자친구하고 놀았으면 좋겠어. 네. 지금 그는 형국에 맨 컴퓨터만 붙잡고 앉아있어. 정신 차려. 네. 어? 남자친구의 인생이 전부는 아니야 사실은. 네. 어? 언니가 어느 조건 내 위치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선생 쪽으로 나가면 언니는 선생 쪽으로 나가야 돼. 엄마 아버지 기대 저버리지 마. 잘못하면 엄마 언니 때문에 쓰러질 수가 있어. 왜? 너무 실망해서 내 딸 했지. 엄마는 언니의 집 무지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 어? 네. 근데 내 위치, 내가 어느 정도 자리가 딱 내 목표가 있어야 돼, 본인은.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놀았으면 좋겠어, 본인은. 네. 안 돼. 정신 차려. 네. 나중에 엄마 쓰러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엄마 아버지 쓰러지면 본인은 어떻게 살 거야? 엄마 쓰러지면 어떻게 살 거냐고. 엄마는 지금 본인이 전부가 다야. 네. 본인 큰딸이야 막내딸이야? 둘째 딸이야? 네.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 그럼 딸들이 셋이야? 아니 언니랑 저랑 이제 남동생이야. 그거 봐. 그럼 막내딸이네. 아 네. 막내딸이 지금 엄마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왜 어쩌고 그래. 언니보다도 본인의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야. 엄마가 언니는 이미 포기했어. 알잖아 본인이. 우리 딸. 엄마가 지금 우리 딸 한다. 아들은, 저 새끼는 어떻게 되겠지? 이래고.
그치? 네. 본인의 집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신 차려. 남자한테 한도 팔릴 때가 아니야, 본인이. 네. 응? 컴퓨터로 그냥 게임할 때가 아니야. 네. 선생 쪽으로 나가야 돼, 본인이. 네. 근데 선생 쪽으로 준비를 하면 잘 될까요? 돼. 본인이 머리가 좋아. 안 해서 그렇지. 그지? 네. 뭐, 기부하게 이렇게 파고 들어가려면 본인이 잘 해. 근데 본인이 지금 딴 데 팔려있잖아. 남자친구가 지금 팔려있잖아. 네. 정신 차려. 네. 어?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돼. 네. 알았지? 선생 쪽으로 하면, 선생 쪽으로 나가면 잘 하고 있어. 아마 이 다음에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마 생각이 날 거야. 본인은 어차피 선생 줄을, 그쪽으로 줄이 있어. 줄이 있기 때문에 언니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해. 언니가 그쪽으로 나가야 되겠다. 맘만 먹잖아. 공부를 하잖아. 된다고. 지금 대학교 20살이니까 1학년인가? 네. 3학년 때 돼 그쪽으로 빠져요. 그쪽으로 하셔. 본인이 학원 선생 아니면 학교 선생 둘 중에 하나야. 네. 어? 그러니까 잘 하셔. 엄마가 많이 저기를 한단 말이야. 본인은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 팔자가 그래.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 유치원 선생님. 유치원 선생도 괜찮죠. 근데 유치원 선생은 본인 스트레스 받아서 안 돼. 맞아요. 본인은 막내기 때문에 5월 24일이면 본인 내가 딱 얼굴 봤을 때는 그냥 조그만 애들도 귀찮아. 본인은 본인밖에 몰라. 맞아요. 쉽게 얘기하면 좀 큰 애들, 말 잘 듣는 애들 같이 해야 돼. 그래야지만 본인이 그거를 재미를 느껴. 네. 그러니까 남자가 인생이 전부는 아니야. 네. 어? 본인은 남자가 벌어준 거 갖고 돈 못 먹고 살아. 네. 어? 본인이 능력, 본인이 선생이 돼서 능력이 돼야 돼. 그래야지만 엄마 아버지도 큰소리 치고 엄마 아버지가 저기를 한단 말이야. 특히 엄마. 엄마 기대가 많아. 언니는 언니한테 이미 포기했어. 언니요? 언니한테 이미 포기했다 그랬다. 언니 뭘로 갔어? 언니도 유아 쪽이요. 유아 쪽에? 그거 봐. 엄마는 그거 갖고 숨 안 차. 엄마는 언니 간호사 원하세요. 그거 봐. 기대하는 게 따로 있는데 그게 다른 쪽으로 나간 거야. 간호사 언니가 지금 유아 쪽으로 졸업했다는 거잖아. 몇 살이야? 언니 21살이요. 21살? 네. 토끼띠. 간호사? 못해? 언니는 팔자가 안 돼. 유치원 선생들은 잘 하겠네. 그쪽에 걔도 도가 텄으니까. 그리고 저 지나가다 한번 관상 한번 봤는데요. 저한테 자살기 붙어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자살기? 네. 본인 했지? 네. 없는데. 죽고 싶어? 아니요. 아니잖아. 네. 자살기는 본인은 죽고 싶다 그런 마음을 먹게끔 하는 거야, 귀신이야. 근데 본인은 그게 아닌데. 그거 없는데. 근데 본인이 그게 나도 모르게 나 죽고 싶어. 아, 어떻게 죽어야 되지? 이렇게 죽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먹어야 돼. 근데 본인의 지금 그런 마음 없어. 지금도 남자친구 때문에 재밌어 죽었는데 무슨 자살기가 있어. 그치? 네. 그냥 여기도 지금 내 미래가 지금 궁금하니까 온 거야. 그치? 네. 근데 무슨 자살기야. 없어. 괜찮아. 귀신 없어. 귀신 안 붙었어. 걱정하지 마. 알았어? 네. 또 궁금한 거. 나 얘기 다 줬어. 제 건강이 안 좋은데 오래 살 수 있을지. 오래 살아. 술이나 아, 조금만 먹어. 뭐 여자가 술을 좋아해. 술만 조금만 먹으면 명 길어. 본인. 돈복도 있고 인복도 있고 명도 길어. 걱정하지 마. 아니다. 내 말대로 그냥 그거 선생이랑 공부 잘해. 네. 알았지? 네. 남자가 전부 아니야. 네. 이 다음에 더 좋은 남자 만나? 지금 남자 만나는 남자 별별이 없어. 알면서 그러냐? 그지? 네. 별별이 없어. 능력도 그렇게 잘 된 저기 좋은 집안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재미로 만나. 결혼까지 생각하지 마. 네. 알았지? 네. 약속해. 이 다음에 잘 되면 와. 알겠습니다. 오케이. 용리. 감사합니다. 네. 가셔. 네.